95세 어른의 수기.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95세 어른의 수기 중에서 Right.
있으면 모여갖고 수다 떨고 이제 네. 맛있는 거 먹고 네. 그것만 기다리는데 네. 우리의 픽일 됐는데 우리 돈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픽일 잔치를 안 하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일주일 한 미뤄보자. 무슨 수가 생길까. 믿음으로. 아,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진짜 미뤘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가서 우와. 보통 어느 정도 몇 년 공부를 하고 네. 이렇게 그 이제 공부를도 하고 뭐 근데 난 사실은 그 뭐 관심이 뭐 얼마 돼도 안 하고 네. 그렇다고 생전 뭐 듣도 보도 못하는데 천만이 하나 와가지고 그 1년 말부터 공부를만 나가고 이러니까 네. 사람들이 막 수고수고는 이래 좀 한국 사람들도 예. 대부분 다 연대 상대 이런 출신들만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생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그 근데 그 때부터 한 1년간 이렇게 집중적으로 있는데 정말 가가지고 그래서 뭐 일등 이런 건 아무나 못했어요. 네. 그 근데 그 뒤에는 진짜 스케줄이에요. 네. 또 그 안 맞더라. 콩쿨 시즌 있고 이럴 때는 진짜 다른 또 연주 같은 게 이렇게 좀 되고. 근데 제가 감히 교수님을 감히 평가하자면 가장 스탠다드하고 가장 올바른 발성을 하고 계신 성악가 선생님이었다. 저 학생 시절에도 예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세요? 뭐 그렇지는 않아요. 너무 감사하시죠. 예. 제가 참 이래 행운이다. 네. 참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 네. 근데 거기서 그 유명하신 이런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또 뭐 예를 들어 카를로 베로본치 네. 이런 그런 아카데미는 또 뭐 합숙하면서 네. 오를 시작은 막 부엌까지 합숙하면서 쫙 이거 하고 뭐 그런 것부터 그 당시 또 오지모 그 아카데미 네. 여기에서 좋은 선생님들이 참 많이 계셨거든요.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벨칸토의 그 최고 전성기를 이루었던 이런 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몇 년 이제 지나고 네. 그러니까 심심하잖아요. 심심한데 그 이제 그 뜻이 맞아가지고 이런 학교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 만든 게 오시모. 네. 자, 이번에는 우리 김광자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는 지금 여기는요, 좀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아, 또 옥상을 자랑해 주시는데. 예, 여기가 15층 아파트인데 옥상이 있습니다. 예, 복층으로 되어 있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 뒤에 보면은 온갖 식물들이 저희와 함께 있습니다. 김광자 교수님 작곡가가 된 계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작곡가라는 게 뭔지는 몰랐는데 네. 제가 저기 뭐
태어나 보니까 위에 오빠가 4명이나 있더라고요. 네. 둘째 오빠가 기타를 잘 쳤어요. 네, 기타는 이제 치는 거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또 교회 다니고 이러니까 뭐 그 네. 찬송가도 많이 배우고 이러잖아요. 네. 우연히 이제 피아노를 접하게 됐는데 제가 뭐 이렇게 좀 집중력이 좀 많아가지고 네. 시작했다면 완전히 끝을 봐요. 그래갖고 피아노를 엄청 잘 쳤어요. 나중에 콩쿨 나가면은 나도 1등은 못 해봤지만 네. 2등 정도는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어. 네,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시골 학교 있는데 다른 네.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네. 그쪽 학교에서 이제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공문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내가 가서 연주해줄 정도로 이렇게 예. 근데 고3 때 이제 내가 원래 서울로 학교를 가려고 했었는데 네. 학교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서울은 포기하고 이제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옆에 학교에 네. 그 밴드부가 있었거든요. 네. 그 밴드 그 트럼본 부는 애가 네. 자기 어느 대학교 이제 콩쿠르를 나가는데 그 나보고 이제 피아노 반주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마 하고 이제 따라갔죠. 그 대학에 갔어요. 네네. 그 대학에 마침 우리 오빠하고 친구인 그 오빠가 있는데 네네. 그 오빠가 이제 그 학교를 다녔어요. 그 오빠가 내가 이제 작곡을 한다는 거예요. 심심풀이가 작곡을 한다는 심심풀이로. 네. 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여기 온 김에 먼저 작곡 콩쿠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네네.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이렇게 반주해주고 오후에 작곡 콩쿠르 하는데 그게 즉석에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네. 하게 됐어요. 근데 그 1등 특전이 뭐냐면 네네. 그 학교에 무시험 입학하는 거. 아~ 사립학교에서. 그 뭐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고 예. 그냥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그 가곡을 작곡하는데 네. 아, 시가 하나 딱 적는데 네. 내가 작곡해놨더라고요. 오. 그래서 뭐 그냥 쉽게 썼죠. 뭐 쉽게 네, 써도 네. 그냥 한 시간 만에 내고 갔어요. 네네네. 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그 내놓은 작품을 들고 이제 직접 연주하면서 이제 진짜 경연을 하는데 네. 그 이제 부르는 그 대학생 언니가 거기 굉장히 이쁘다 이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1등 했대요. 와. 그래서 아, 난 재능이 있나 보다, 이제. 네, 네. 알게 된 근데 그해 내가 이제 그 부산대학교 피아노과를 시험을 쳤는데, 아. 사실 내가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쳤어요. 예. 콩쿠르에 예. 우상할 정도니까. 이 경남 지역의 서울대, 부산대를 말씀하신 거죠. 그 일대에서 부산대학교 최고였습니다. 그 시험을 쳤는데 말이에요. 뭐, 옛날에는 뭐 이것저것 과목도 많고, 뭐, 마지막 날 이제 실기시험을 쳤는데, 네. 내가 그 절대로 안 틀리는 부분,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스톱하고 있더라고요. 네. 피아노를 치다가. 어. 뭐, 그래서 이제.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지금도 이름 몰라요. 긴장? 뭐 이런 거. 뭐, 긴장했겠죠. 뭐. 떨어졌죠? 네. 이제 그 길로 이제, 재수 아닌 재수를 하게 됐는데, 이제 너무 이제 제 시리에 빠지니까 좀 네. 아프기도 하고, 네. 한, 시험 끝나고 한 7월달 정도까지 아팠었어요. 아, 몸이 안 좋죠? 네, 네. 늘 이제 누워있다가, 네. 그 8월달부터 이제 내가 이래 대학을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학원에 단과반 있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그 단과반에 이제 영어 수학, 뭐 영어 이런 거, 뭐 국어 이런 거 이제 신청해갖고 이제 수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피아노 전공으로 할래니 그렇고 아니 차라리 작곡으로 바꿔봐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레슨을 받으러 부산으로 왔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레슨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전공을 바꿔서 작곡을 이제 시험 치고 있는데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아느냐 이러니까 김성태 화성악을 공부하래요. 그래서 이제 김성태 화성악을 이제 독학을 했어요. 예. 독학을 하고 이제 뭐 이제 그때는 시창 청음 시험도 치고 피아노 실기 시험도 있고 화성악 시험도 있고 그다음 작곡 전공. 작곡 이제 실기가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시험 치러 갔어요. 네네. 시험 치러 갔는데 뭐 그게 있는데 에피소드
네. 많지만 그 이야기 나려면 길어질 테니까 그냥 이게 시험을 쳤는데 그게 이제 주제가 딱 나왔는데 예. 내가 피아노를 잘 치잖아요. 그 당시에는 작곡 전공들이 피아노 좀 못 치는 애들이 많이 가졌어요. 네. 근데 그 네 마디 주제가 딱 나오는데 네. 그 그림이 쫙 그려지잖아요. 근데 보통 한 40마디 정도를 작곡하면 되는데 예.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많이 쓰다 보니까 두 배를 쓴 거예요. 네. 80마디로 그냥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시간 만에 이제 끝내고 갔는데 그때 이제 작곡가 합격한 이제 동기들이 하는 예. 말이 한 시간 만에 이제 다 써갖고 내고 간 데다가 나는 또 재수를 했기 때문에 머리를 네. 길렀잖아요. 근데 애들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마 저 재수한 언니는 포기를 하고 나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빨리 나가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이제 나도 합격자 발표하는 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위에서 이제 셋째 오빠가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미 배지를 사가지고 네. 나 합격했어요. 네. 그래도 내 눈으로 봐야지 그쵸. 이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내가 합격자 발표 전날 꿈을 꿨는데 뭐라고 꿈을 꿨냐면요. 네. 내가 이제 이게 학교 이게 합격자 발표가 신경 쓰이니까 내가 1등을 했더라고요. 수습을 했대. 예, 예, 예. 수습을 할 리는 없을 거고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 이게 방 붙였는데 가보니까요 내 이름이 제일 앞에 1번으로 딱 나와요. 아 진짜 수습을 하신 거예요? 수습은 한 건 아니고 1번으로 나와 있었어요. 네, 내가 이제 그 성씨가 이제 김이니까 또 작곡부터 이렇게 했나 네. 봐요. 예. 그래서 꿈이 틀린 건 아니네. 네.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뭐 얼결에 작곡가 들어가가지고. 가서 해보니까 이제 그때 내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그 피아노 선생님이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작곡이지만 피아노 부전공을 해야 네. 되거든요. 근데 피아노 선생님이는 차라리 전과를 해라 피아노로. 네, 피아노 전과해라.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바쁘기도 하고 네. 피아노 하려면은 하루에 한 8시간씩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이제 작곡가로 이렇게 남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게 이제 대학 때부터 이미 편곡 이런 걸 잘 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부산 시내에서 우리가 나무곡 잘 못 쓴 거 네. 고쳐주기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부산 시내 합창단에 예. 편곡가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다음 유학 갔다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 노래를 하다 보면 다 이쪽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사람이 이미 이제 이름을 얻어서 들어왔기 예. 때문에 오케스트라하고 공연을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오케스트라 곡이 이제 다른 거는 많이 편곡되지만 베이스는 없어요. 없죠. 예, 맞아요. 그걸 다 만들어줘요. 야. 그래서 오케스트라 이제 편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네. 오케스트라 편곡 잘한다더라. 뭐 그래갖고 뭐 저기 리노마켓도 내가 앞보서 해주시고 KBS 픽쇼도 막 앞보서 주고 뭐 이런 픽쇼도. 이런 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이제 지휘자가 네. 자기가 이제 전담하고 있는 그 오케스트라의 전속 작곡가로. 그 지금 이제 경기 필요한 됐어요. 예. 그렇게 이제 가가지고 전속 이제 편곡가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뭐 한국 가고 뭐 이렇게 하게 되고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해줬어요. 예. 근데 어느 이제 작곡가가 와가지고 굉장히 나는 아주 무례를 했죠. 뭐 편곡가 주제. 그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작곡을 못해서 편곡하는 거 아닌데 그 오케스트라 하려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악기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진짜 편곡한다고 이렇게 무시를 당해 예. 이런 생각이 그 이제 뭐 한국 작곡가 해놨다고 해서 뭐 그렇게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관두고 우리 아들을 이제 잠시 미국에 좀 데리고 갈 일이 있었어요. 그 내가 이제 미국에 한 석 달이 있게 됐는데 석 달을 있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미국 가면 틀림없이 심심할 거니까 우리 오빠 집에 이제 있으면서 내가 한국에서 이제 시집을 몇 권을 들고 갔어요. 아, 시집을 아예 가지고 가셨네. 네, 네. 네. 근데 그 시집에 이제 뭐 박목월 씨도 있고 네. 김동완 씨도 있고 뭐 많아요. 네. 저지훈 또 옛날 시인들 있잖아요. 네. 김삼의당 뭐 여러 사람이. 그 이제 거기서 심심하니까 우리 애 그때 학교를 좀 집어넣었었거든요. 미국에 그 학교 이제 그 스쿨버스 타고 이제 보내면 이제 다 출근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네. 조용한 때 이제 내가 이렇게 거기서 작곡을 많이 해갖고 왔어요. 네. 네. 그렇게 해갖고 와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저기 CD를 만들고 책을 낸 게 꿈을 따라갔더니 해가지고 제 작곡 집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내가 유명 작곡가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렸어요. 예. 그렇게 보내드렸더니 제일 먼저 저기 황철익 선생님이 네.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굉장히 뛰어나다고. 네. 그러고 이제 자기 작곡가 협회에 넣어주시고 아~ 그 뒤에 또 어느 지금 잘 조남이 잘 기억 안 나는데 네. 그분은 엽서를 보는데 굉장히 멋들어지게 이렇게 써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작곡가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네. 엽서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해가지고 여러 작곡가 협회에 이제 가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곡가로 활동하게 된 거죠. 아, 편곡에서 네. 작곡가가 된 네. 길이 그리고 지금까지 아마 그 내가 이제 해보니까 뭐 오케스트라 곡이니 뭐 기악 곡이니 네. 뭐 해봐야 별 의미가 네. 없고 또 이제 이 사람이 노래를 하니까 네. 베이스곡도 별로 없고 해서 네. 베이스곡을 위한 이제 곡도 쓸 겸 해서 이제 이렇게 작곡을 많이 하게 됐는데 네. 그래갖고 지금까지 쌓인 곡이 한 200곡 200곡? 네. 와 그 한국의 슈베르트 아니세요? 아니 한국의 슈베르트 소리를 듣는 분은 저기 있어요. 장덕기 선생님 아 장덕기 있어. 그분은 진짜 뭐 훌륭하신 네. 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2017년도에 이 집을 발간했고요. 올해 이제 제 3집을 또 한 50곡까지 예. 딱 이만큼 두꺼워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발간할 예정이 있어요. 아, 저도 교수님 곡을 좀 들어봤더니 멜로디가 굉장히 쉽고 네. 몇 번 들으니까 금방 이제 외울 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네. 그리고 감각적으로도 굉장히 우리나라 기존 그 쓰시던 분들 네. 그것과는 좀 다른 느낌 받았어요 제가. 아 그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이제 우리 작곡 공부를 하면 다 독일이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예. 이태리로 유학 가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이태리가 작곡 전공은 진짜 혹독하게 어렵습니다. 예. 피아노도 어렵게 시키고 작곡도 네, 어렵게 시키고 정말 정말 어렵게 네. 시키는데 네. 걔네들은 그게 교수에 따라서 이거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매뉴얼이 있어요. 네. 졸업하는데 필요한 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4-3-3점 됐고 4학년 네. 졸업할 때는 뭐를 해야 되고 네. 그 다음 이제 석사과정 졸업할 때는 뭐를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현대음악을 많이 해가지고 네, 네, 네. 이 사람들이 감성이 많이 죽었는데 예. 원래 현대음악을 하면 좀 그래요. 예. 근데 거기는 현대음악을 배우고 인정을 해요. 인정을 안 해요? 네. 아. 그 아주 그 19세기 말년에 이제 흑이 낭만파 네. 이렇게 전조 과정 돌아가는 거 되게 신선한 화성들 예. 한국에서 전혀 공부 안 한 거 예.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쓰는 게 그 아무래도 옆에서 성악하는 걸 이제 예. 많이 보고 성악 메커니즘도 많이 알고 그 이제 그 화성의 그 아름다운 쓰임도 많이 네. 그 잘 익혀왔고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이렇게 썼는데 내가 이제 그 이태리 피아니스트한테 들은 네. 이야기가 네.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국 애들이 이제 한국 가곡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게 되면
항상 피아니스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이게 화성이 이렇게 굴러가지? 왜 이렇게 되지? 이래갖고 한 고치고 싶어요, 항상.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아, 내가 작곡하는 방향은 그 세계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남이 내 곡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절대로 들지 않는 예. 완벽한 곡을 써야 되겠다. 그걸 모토로 이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태리 풍이어서 네. 그런지 제가 알고 있는 조르지오라는 또 이태리 작곡가 있어요. 네. 네, 그 친구 곡이랑 많이 비슷한 느낌 받았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그 멜로디를 좀 보내줬었는데 저한테. 네. 그래서 아, 이태리에서 공부하셔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네. 그 지중해 특유의 그 네. 그런 거. 근데 그 라인이 멜로디 라인이 네. 계속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작곡한 곡이 네. 그 누군들 그립지 않으려는 예. 곡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걸 이제 고성현 선생님이 이제 가사에서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네. 여러분들 들려드렸습니다. 아, 예. 그랬어요? 예, 예, 예. 아, 감사해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올렸는데 예. 그게 댓글 하나가 슬라브풍이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댓글에 또 도입부가 특히 그렇죠? 그 보는 순간, 아, 인정. 내가 요새 러시아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으세요? 아, 그렇죠. 러시아 노래도 많이 듣고, 네. 뭐, 파두도, 저기, 포르투갈 아, 파두도 듣고, 뭐, 그리스 음악도 네. 듣고, 남미 음악도 듣고, 이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는 내가 조금 이태리, 아니, 저기, 러시아풍에 약간 러시아풍. 빠졌었어요. 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예. 나오는 걸 사람들이 네. 느끼나 보다. 어. 그렇게 생각을 예. 했죠. 그, 이, 러시아풍이 너무 좋아, 러시아풍을 예. 좋아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 이런 스타일로 한번 쓰고 싶 그런 느낌을 특히 누구 좋아하세요? 러시아 작곡가 어떤 작품? 라흐마니노프, 차이콥스키 아니면 라흐마니노프를 피아노곡을 특히 좋아하고요. 좋죠. 예. 그리고 차이콥스키를 참 좋아해요. 아, 차이콥스키가 약간 프랑스풍이면서 네, 네, 러시아 풍이 네, 여기 네, 있어요. 네. 네. 그 굉장히 그 오묘하게 아름다우면서 간결하게 깔끔하게 아름다운 게 있어요. 예, 맞아요. 네. 예. 마치 차같이 딱 남는 그 잔향이 좋은 거 차맛 같은 그런 네, 오래도록 기억되고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어떤 곡을 추천 한번 본인 작곡하신 것 중에서 하나 추천해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나 가리다 나 가리다 이 곡은 네. 어떤 곡인가요? 이 곡은 저기 뭐 특별히 어디로 가요? 나 가리다 어디로 가요? 지금 이게 작곡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그때 감성을 많이 있었는데 네. 그 여기 이제 그 반주가 네. 멜로디는 좀 편해요. 단조로 네. 이렇게 좀 나가는데 네. 그 피아노 그 어떤 테크닉에 굉장히 중점을 둔 곡이에요. 아 피아노 테크닉에 네. 중점이 네. 슬퍼요. 아 슬픈 노래예요? 예 노래는 그럼 김요한 교수님이 하신 건가요? 네네. 예 여러분 이 두 분의 작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